한국의 대표적 여성주의 미술가 윤성남. 불혹의 나이에 미술을 시작해 어머니, 여성들의 삶을 고스란히 형상화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폭에 담은 그림은 어머니. 푹 패인 주름과 축 처진 모습이 밀려오는 고단함을 느끼게 합니다. 자신은커녕 홀로 여섯 자식을 키우는데 모든 힘을 바친 어머니를 통해 여성의 힘겨운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한국 미술계의 각 세대를 조명하는 경연제 기획전시 세마 삼색전. 그중 하나인 세마 그린전은 원로 작가를 집중 조명한 개인전으로 지난 2013년 김구림 작가에 이어 올해는 윤성남 작가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조선 중기 여류 시인 헌안설원, 이매창 등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여성들을 작품으로 승화했습니다. 주로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하다가 이 신작에서는 이제 정말 역사 속에 살아 계셨던 그러나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400년 전, 500년 전의 여성 삶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표면화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전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해설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작품을 설명하는 도슨트와 수화 통역사를 연계해 청각장애인들도 미술 작품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저희 미술관은 언제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그런 미술관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미술에 가까워지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시 해설 서비스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예약 상관없이 운영됩니다. 여성의 삶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시각화해 윤성남 작가의 서사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6월까지 서울시립미술관 1층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TBS 홍희정입니다.